자, 4번. 그림과 같이 양수 K에 대하여 직선 Y는 K가 두 함수 저두 개를 지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고 B를 지나고 X의 수직이 내를 지나는 선분과 제가 만나는 걸 C라고 하자. BC분의 AB를 구해라. 뭐 지금 당장 보여지는 거는 B점 좌표죠. B점 좌표 구해보시면은 일단 Y 값은 K고요. K를 여기다 대입해보시면은 X는 로그 2의 1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. 콤마 k 이게 b점 좌표고요. 그럼 이제 연결돼서 a점 좌표가 보이시겠죠? a점 좌표 같은 경우는 같은 k를 공유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y에 2의 마이너스 x 승 마이너스 1이잖아요. 그럼 사실상 이두 함수는 지금 y축 대칭 관계라는 얘기죠. 그럼 이 점을 y축 대칭시킨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에 1 플러스 k, k가 될 수밖에 없고요. 그다음 이제 마지막 c를 구해 보시면은 c 같은 경우는 x좌표를 공유한다 맞죠? 그럼 c점 b점에 x좌표 그대로 써 주시고 1 플러스 k. 그다음에 그 함수가 얘니까 그러면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1승이라 할게요. 2에 마이너스 로그 2에 1 플러스 k,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, 얘가 y가 좌표가 되는 거고,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1로 옮기면 되고요. 그럼 얘는 지수와 밑이 똑같을 때 우리가 그냥 1 플러스 k분의 1쓸수 있다는 얘기죠. 마이너스 1,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이제 통분하면은 1 플러스 k분의 뭐 마이너스 k,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제 극한을 풀라고 하는 걸좀 볼게요. 리미트 k가 0에 뭐 우극한일 때 bc 같은 경우는 얘는 y 좌표에 차죠. 그럼 b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네. 빼주게 되면은 bc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k로 일단은 통분이 될 거고요. 그다음에 1 플러스 k로 묶이겠네요. 그러면 아마 2 플러스 k 이렇게 될것 같아요. 분해. 그 다음에 AB 같은 경우는 얘네 두 개의 길이인데 요 길이니까 사실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. 그러면은 2로그 2에 1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은 좀 정리해 보시면 K가 0에 우극한일 때 K 2 플러스 K 분의 1 플러스 K 곱하기 2로그 2에 1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겠죠. 그럼 여기서 k랑 로그 2의 1 플러스 k 이거 두 개가 만나면은 ln 2로 수렴하게 되고요. 2분의 1로. 그 다음에 0 이제 집어넣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. 집어넣게 되면은 밑에는 2고요. 밑에는 위에는 1 곱하기 2라서 약분돼서 사라지네. 그럼 ln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. 다시 해보세요.